승리하는 카이스트 가족 여러분, 경자년 인지해가 밝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힌지의 기운을 듬뿍 전합니다. 연중 내내 댁내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기해년 우리는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한일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카이스트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문단을 최초로 출범시키며 국난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시의적절한 대처를 지켜본 국내의 많은 인사와 언론은 카이스트답다면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마부정제의 정신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패권 시대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룬 혁신의 성과를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혁신입니다. 동문명예 입학사정관제를 확대 발전시켰습니다. 30여 명의 동문이 특기자 전형까지 참여해 C3승 인재 선발에 힘썼고 학생들의 학급의 역량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며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AI 대학원을 개원했습니다. AI 대학원은 우리 대학이 그동안 쌓아온 인공지능 교육 연구 역량을 결집해 AI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연구와 기업 지원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에듀케이션 4.0 강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신임 교원 임명 시 온오프라인 강의를 결합한 플립 클래스를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70여 명의 교수가 215개 과목을 개설했고 5,230여 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둘째, 연구 혁신입니다. 학문의 대를 잇는 초세대 협업 연구실은 두 개의 연구실이 추가로 선정되어 총 6개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특이점 연구로 두 개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블록펀딩 예산을 확보해 최장 10년을 지원하는 이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혁신 연구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카이스트가 던지는 궁극의 질문 공모전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문제를 찾아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창의적인 연구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도 총 연구비는 전년 대비 약 12% 대폭 증가했고 산학연 협업 연구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총 17개의 연구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셋째는 기술 사업화 혁신입니다. 카이스트는 기업가형 대학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학부 기업가 정신 교과목과 창업 프로그램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K-스쿨에서는 창업 이론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우수 교수진을 확보했습니다. 구성원의 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기술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창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이디어 팩토리 및 IR 영상센터 등 창업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교원 창업 6건, 학생 창업 17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대학이 국내 최초로 시도한 오픈 벤처랩 사업을 통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창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예비 창업팀 중 90%를 실제 창업에 성공시키며 기술 기반 창업 성공 전략과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19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카이스트 창업기업들의 홍보 부스를 설치해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CES 참가를 통해 우리 대학은 카이스트 창업기업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산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우리 대학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며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단히 노력한 결과 기술 이전 수입료는 전년 대비 약 310% 대폭 증가했고 특허청 선정
2019년 기술 이전 우수기관 경상로얄티 부분 대학 1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혁신입니다. 우리 대학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특별히 작년 4월 개최된 2019 TH KAIST Innovation and Impact Summit에는 35개국 115개 기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해안이 담긴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명성과 네트워크를 가진 13명의 해외 석학을 초빙해 우리 대학의 글로벌 협업 연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킥오프 행사를 가진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포용 성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케냐는 물론 아프리카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기관들과 협업하며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칼리포 대학과 공동영국센터를 양교에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와 UAE 양국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R&D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한국 4차 산업혁명 정책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는 카이스트는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기술을 공동 설계하는 Think and Do Tank으로서 인류의 포용적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만들어가는 4차 산업혁명 글로벌 혁신과 협업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비전에 공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다양한 형태로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신임교원 46명과 우수한 25명의 신입 직원이 새로운 가족이 되어 카이스트 혁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편 기부를 통해 우리 대학을 성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곽성현 이사장님과 김철호 회장님 부부는 카이스트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학이자 국가와 인류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는 세계인의 대학이 되어달라는 당부와 함께 10만 평 규모의 성남시 분당 소재 부동산을 기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이 혁신의 성과로 이어지며 우리 대학을 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대학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카이스트가 있도록 헌신해 준 교직원 및 학생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카이스트 가족 여러분, 2020년 새해에도 국내 정세나 환경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류 사회에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역경과 파고를 극복하지 못하는 개인과 조직과 국가는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거센 바람을 타고 험한 바다를 헤치며 나아가 큰 포부를 이루는 승풍파랑의 기계로 비전 2031을 향해 함께 전진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의 원대한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학교 설립 50주년을 준비하는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장 자문회의와 카이스트 서밋 등을 개최하여 세계적인 리더들과 함께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우리 대학의 역사를 조명해보고 카이스트의 향후 50년을 계획할 것입니다.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대전 본원, 문지, 홍릉, 도곡, 성남에 산재한 멀티 캠퍼스의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기능을 재정비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반세기 우리 대학의 국가 사회적 역할 및 숨겨진 이야기를 수록한 백서와 향후 카이스트 비전과 미래 역할을 담은 미래 50년을 발간하고 나아가 50주년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을 전개할 것입니다. 숙원 사업이던 카이스트 메타융합관의 기공식이
1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갖출 메타융합과는 국가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메타융합연구의 글로벌 허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특이점 교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것입니다. 특이점 교수로 임명되면 최소 10년간 매년 교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과학 지식의 파라다임을 바꾸거나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며 인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카이스트 미래 전략 연구소를 신설할 것입니다.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를 만들어간다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의 말처럼 불확실의 시대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가진 조직과 국가만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신설되는 카이스트 미래 전략 연구소는 학교와 국가의 비전 설정과 발전 전략을 위한 싱크탱크 그룹이 될 것입니다. 카이스트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상상 이상의 아름다운 변화를 선도하여 국가와 국민이 카이스트를 통해 꿈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경자년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신년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